오셨어요, 잉크님들. 제 파스텔 블루가 드디어 왔습니다. 올해 펠리칸의 M200 스페셜 에디션 파스텔 블루가 이미지 컷이 미리 공개되자마자 너무 예뻐서 난리가 났는데 6월 말에 한국에 들어온 1차 물량 바로 솔드아웃? 한 일주일 전에 풀린 2차 물량도 거의 품절된 것 같아요. 7월 중순에 풀린다고 해서 수시로 들여다보다가 얼른 구매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M200, M400 리뷰 영상도 올린 적이 있어서 좀 더 총괄적인 리뷰를 원하시면 56번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기쁨의 감상을 메인으로 바로 구경해 볼게요. 저는 이번에 온라인으로 팬샵 코리아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 보증서도 있고 오, 이렇게 질겨. 비닐을 걷으니까 역시 더 예쁘네요. 이번 파스텔 블루 모델의 포인트는 솜사탕 같은 하늘색에서 흰색의 마블, 청량한 화이트 캡, 그리고 금장입니다. 이 시리즈는 사실 3년 전인 2020년도에 M200 파스텔 그린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2021년에 골든베를, 2022년 아파타이트 순으로 나와서 화이트 캡의 파스텔 시리즈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크게 그림이 안 보이던 상태였는데 이번에 파스텔 블루가 나오면서 다들 느꼈죠. 이건 되는 주식이다. 저는 파스텔 그린 실물을 보고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그때 안 샀었는데 새삼스럽게 지금 또 탐나더라고요. 저의 원래 M200을 아주 좋아하지만 비교적 가격대가 낮아서 이따금씩 시리즈를 구매해도 크게 부담이 없다는 것도 큰 메리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 산 M200이 블루 마블이었어요. 파스텔 그린이 아니고 블루 마블이랑 나란히 있어도 이것대로 예쁘네요. 확실히 짙은 파란 배럴과 검은색 캡, 연 하늘색 배럴과 화이트 캡의 톤온톤 매치가 조화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파스텔 땡땡 시리즈의 특징은 트림이 금장이라는 거예요. 흰색 부분도 따뜻한 흰색이라 금장이랑 잘 어울리고 옐로 골드의 클래식하고 진중한 느낌이 무게감을 확 부여해서 배럴은 어떻게 보면 애기 같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또 마냥 장난감 같지 않네요. 캡탑까지 화이트로 통일하고 아기새 로고도 싹 금색. 더할 나위 없는 포인트입니다. 배럴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바탕이 연한 하늘색에 마블링된 부분은 좀 더 흰빛이 돌고 차리르하게 펄감이 느껴집니다. 제 배럴은 넓은 흰선이 하나 보이는 듯하게 하나 있고 마치 하늘의 구름 같은 선들도 있어요. 제가 라이브에서 저도 드디어 파스텔 블루 샀어요 라고 했더니 어떤 잉크님이 배럴 예쁜 양품으로 오시길 바라요 라는 덕담을 해주셨거든요. 올해 최고의 덕담 아닌가요? 근데 본의 아니게 그걸로 고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무늬가 통상적으로 예쁜 배럴일까 하고요. 제 블루 마블은 이렇게 생겼고 뭔가 거슬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제가 뜬금없이 이탈리아 팬샵에서 직접 보고 제 눈에 예뻐 보이는 마블을 골랐던 건데요. 그때도 절대적인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 그리고 이번 파스텔 블루 배럴은 이렇고요. 또 제가 이예핀 깁도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포모였는지는 몰라도 분명 언젠가 M200을 하나 선물할 일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요. 제가 예전에 한정판 M200이 선물하기 가장 좋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아직 비닐 안에 들어있어서 조심스레 배럴만 확인해보자면 이렇게 보입니다. 제 것보다 좀 더 흰 선이 선명해 보이기도 하고요. 마블의 타입을 나눠보면 1번, 거의 스월링이 없이 균일한 배경색에 가까운 것. 2번, 흰 선이 은은하고 넓게 퍼져 있는 것. 3번, 선 부분이 좀 더 선명하고 패턴 조밀한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잉크님들은 이 중에 몇 번이 가장 예뻐 보이시나요? 저는 굳이 고르자면 2번? 그지만 펠리칸의 마블 패턴들은 대비가 강하지는 않아서 마블 뽑기가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다 예쁜데 그냥 콩깍지인가요? 잉크가 없는 상태에서 전체 펜 무게는 13.5g, 캡 무게는 4.8g으로 펜 자체 무게는 8.7g입니다. 진짜 가벼워요. 아무래도 저는 가벼운 펜이 오래 쓰기 편안해서 만만하게 들고 다닐 펜으로 계속 M200에 손이 가는 것 같아요. 공식 국밥만님 필이죠? 아참, 캘리퍼에 마테 붙였어요. 그립은 10mm로 은근 작은 펜이 아니에요. 캡을 열어주면 M200의 기본 스틸립이 나옵니다. 저도 이번에 립 굵기를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제가 은근 F립이 없어요. 라기엔 오션스워를 F로 사긴 했네요. 그럼 스틸립 F를 하나 더 쟁여두고 싶었다고 바꾸겠습니다. 펜 굵기 자체는 M이 제일 제 취향인데 펠리칸 M립 특유의 약간 넓적한 필감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F가 쓰는 맛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컬렉션에 비어있는 립 사이즈가 있으시다면 없는 립을 최우선으로 드리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여기 잉크창이 완전 투명하게 있어요. 화이트 그립에 이렇게 깨끗한 잉크창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감상해 놔야겠어요. 블루 마블 같은 경우에는 투명 잉크창은 아니고 빛을 비추면 잉크 잔량이 어슴푸레하게 확인되는 정도입니다.
사실 저는 완전 투명 잉크창을 많이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잉크를 넣으면 결국 다 까매지기 때문이고, 그러면 이 여리한 전체 톤과 좀 따로 놀아볼 때도 있어서요. 근데 제가 최근에 구매한 이 잉크를 보는 순간 이건 파스텔 블루에 넣어줘야겠다 싶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이허빈의 블루 아주르예요. 제가 예전에 하이라이터로 쓰기 좋은 연한 잉크들을 모아서 보여드린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의 결론이 노란색과 분홍색은 투명한 잉크가 꽤 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리 옅어도 잉크가 불투명하다였거든요. 페리스 에일 프레스 같은 경우도 이미지 컷에선 마치 잉크병에 들어있는 모습이 투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병 안에서도 투명한 거예요. 다만 정말 옅어서 아무리 펠리칸이 흐름이 좋아도 F닙으로 가독성? 어림도 없을 것이지만, 너무 넣어보고 싶은 걸 어떡해요. 바로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맞춰보겠습니다. 뭐야, 정말 예쁘긴 예쁘네요. 잉크 엄청 줄어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투명한 액체에는 사람을 홀리는 어떤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색깔 매치이긴 하고, 이렇게 캡을 덜덜 열었을 때 잉크창이 딱 보이면 너무 예뻐요. 하지만 가독성은 역시 거의 안 보이네요. 만약에 정말 정말 쓰고 싶다면 닙을 한 B로 사고 누브를 살짝살짝 돌려가면서 잉크가 최대한 과하게 나오게 꼼수를 써보면 그나마 낫겠지만, 실사용은 거의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시핑 영상을 마지막에 찍어야 하니까 그때 잉크님들이 눈이 아프지 않게 잉크는 앙코라 3월 잉크로 바꿔놓았고요. 아직 너무 센 입이라서 흐름이 완전히 트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지금 새 파스텔 블루가 되게 팁이 동글동글한 느낌이고, 블루 마블은 정말 오래 썼거든요.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니까요. 필감이 완전 달라요. 왜냐면 와, 대박이다.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던 새 펜촉이 10년을 썼더니 이렇게 제 필각에 딱 맞게 연마가 되어 있었네요. 새삼스럽게 이거 너무 감동인데요. 10년 쓴 펠리칸은 딱 제가 평소에 쥐는 각도에서 글을 쓰면 딱 넓은 면적이 꼭 종이에 완전 밀착돼서 움직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연마된 넓은 필감이 잉크를 퐁퐁 뱉으면서 종이에서 미끄러지는 게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필감이에요. 근데 파스텔 블루는 이 종이에 둥그런 막대기를 굴리는 느낌이 아직은 나네요. 언젠가 이 친구도 이만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제가 펜을 많이 길들였는지도 몰랐는데 아주 뿌듯한 밤입니다. 이번 파스텔 블루는 그리고 만년필 애호가뿐만이 아니라 안 쓰시는 분들한테도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주변에 열심히 물어보고 다닌 뒤 결론입니다. 특히 뭘 물어봐도 웬만하면 할아버지 펜 같아 라고 어르신과 저를 한 번에 모욕하는 저희 동생. 그야말로 먹을 그 자체도 이번 펜을 보고 역대급이래요. 이때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예쁜 건 오로라 금성, 그 다음이 파스텔 블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건 가격도 훨씬 저렴하지 않아? 라고 되묻는 걸 보고 이 녀석 사선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이랑 실물이랑 느낌이 거의 비슷하고 실물이 조금 더 예쁘니까 사진에서 혹하신다면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M200 한정은 기다리면 계속 들어오니까 너무 조바심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저도 이번에 1차 구매하신 분들이 그 며칠을 뭐라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살 거라면 빨리 구하고 싶은 그 마음 좀 다스려야 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구했을 기쁘기도 하죠. 영상으로 이번 M200 스페셜 에디션 파스텔 블루를 요모조모 뜯어보았는데요. 생각하시던 것과 비슷한가요? 파스텔 그린을 필두로 이번에 파스텔 블루, 그 다음엔 어떤 컬러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색이어도 예쁠 것 같긴 하지만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저는 라벤더 한 표, 언젠가 핑크도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오렌지가 정말 예쁘게 뽑힐 것 같습니다. 뭐가 되든지 꾸준히 내주기만 한다면 좋겠네요.